이번 에피소드는 제5장입니다. 프로세스 슈퍼비전 포 리커버리입니다. 우리 회복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의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얘기예요. 우리가 슈퍼바이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했으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승과 동일합니다. 제가 먼저 소스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습문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코드들이 게임 슈퍼바이저예요. 게임 슈퍼바이저 짧습니다. 매출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연습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파일이 데모 프락하고 게임 슈퍼바이저인데 여러분들이 재현해 볼 것은 이 파일이고 게임 슈퍼바이저이고 데모 프락은 그냥 참조 파일이에요. 그리고 게임은 약간 내용이 바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데모 프락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좀 상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엔진 데모 프락도 있고 루프 펑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시버 두 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X 믹 성형을 돌리고 여기에 복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제일 먼저 엘리아스 했고 셀프는 IX 환경이고 그리고 새로운 데모 프락 루프를 151번 프로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 다 플렉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지금 IX 환경에서 얘를 호출했으니까 IX가 차일드들이 만약 크래시하게 되면은 그 크래시하는 차일드들로부터 어떤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를 받아서 그걸 트랩 엑시트로 받는 거죠. 받겠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링크 했습니다. 링크다. 그러니까 147번과 151번이 생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프로세스 플렉을 설치를 하니까 원래는 프로세스 링크를 하게 되면은 151번이 크래시하면은 그에 연결된 부모 프로세스인 147번도 같이 크래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플렉을 설치하게 되면은 151번이 크래시하더라도 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만 147번이 접수를 하고 147번은 변함없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게 프로세스 플레이 하는 역할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샌더에서 147번이 151번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받았어. 151번은 이걸 호출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세스 링크드는 뭐 이건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나와 있네요. 왜 다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두 번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엑시트에서 링크드 카붐이라고 하는 아톰을 전달하면서 링크드 프로세스 151번을 크래시 시키죠. 그죠? 킬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51번은 마지막 남긴 말 카붐을 전달받았으니까 카붐을 되돌려주면서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면서 뭔가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링크드가 살아있는지 보니까 폴스죠. 그런 다음에 이 메일박스는 지금 147번의 메일박스를 구성합니다. 메일박스를 구성해서 열어보면 마지막으로 151번이 남긴 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151번의 PID 남긴 말이 엑시트죠. 엑시트 남기고 그리고 카붐이라는 말도 남겨놨죠. 이 카붐은 우리가 이 링크드 프로세서를 엑시트할 때 전달했던 아규먼트에 그걸 되돌려주고 사라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원래 프로세스 링크는 부모와 자식이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 프로세스 링크이고 그런데 플렉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만약에 크래시한다 하더라도 부모 프로세스는 여전히 살아서 자식 프로세스가 남긴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이 셀프는 여전히 147번 여전히 살아있죠. 그죠? 요게 슈퍼바이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셀프를 슈퍼바이저라고 치환을 하고 그리고 링크드 돼 있는 얘 있잖아요. 얘가 차일드죠. 그죠? 지금 우리는 얘를 게임입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요 게임이죠. 게임 모듈. 게임 모듈이 젠 서버, 얘도 서버를 돌리고 있는 프로세스죠. 그죠? 그러니까 링크드 자리에 게임이 들어가고 그리고 셀프 자리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슈퍼바이저를 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슈퍼바이저와 게임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그 전에 게임부터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보시면은 자, 요런 내용들 먼저 좀 화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먼저 젠서버잖아요. 젠서버니까 게임 차일드 스펙 요걸 보죠. 게임의 차일드 스펙 하면 해서 차일드 스펙은 이전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아규먼트가 하나를 받는 LT가 1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 없는 아규먼트를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93화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L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의 차일드 스펙이 나타나죠. 에러 떴네요. 엘리어스가 안 돼 있군요. 엘리어스를 하고 다시 돌리면 이렇게 길러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차일드 스펙이 이러하다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들었죠? 누가 이걸 작성해 뒀나요? 지금 차일드 스펙 여기 없잖아요. 그죠? 젠스버가 만들었죠. 기억나시죠? 자, 젠스버가 디폴트로 만든 것이 이렇게 ID 그리고 리스타트는 트랜지언트. 트랜지언트니까 비정상적으로 크래시했을 경우에는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크래시하면 그냥 크래시한 거로 냅둬라가 템포러리가 되고 어떤 경우든 계속 살려내라고 하면 퍼머넌트가 되죠. 그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트랜지언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모듈에 이 게임 프로세스의 스타트 펑션은 요걸 하게 될 것이고 아규먼트는 이렇게 텅 빈 리스트를 구성해 뒀습니다. 근데 사실 아규먼트는 있어요. 여기 네임이라고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뭐예요? 스펙, 차일드 스펙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게임 프로세스가 크래시하게 되면은 슈퍼바이저가 얘를 되살릴 때 뭘 보고 되살리느냐니까 요걸 보고 되살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스펙에서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내가 바꾸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모듈 그죠? 그리고 바꿀 내용은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렌 요걸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또 가정을 하고 다시 돌려서 다시 컴파일 했습니다. 얘는 다시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게임 엘리어스 하고 차일드 스펙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ID 이렇고 아일랜드 게임이 스타트 링크이고 다음에 이게 뭐예요? 차일드 스펙의 구사마 그러니까 얘 이름이에요. 이 프로세스의 이름을 구사마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차일드의 이름 구사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요것을 바꿔주는 방식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때 차일드 스펙을 바꿀 때 슈퍼바이저 다 차일드 스펙입니다. 게임의 차일드 스펙을 이런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밑에 들어가 있나요? 좀 올리죠.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전과 좀 달라졌죠. 그래서 리스타트 트랜지언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렇죠. 이전에 없었죠. 볼까요? 게임 차일드 스펙 원래 모습과 바뀐 모습 이게 원래 모습이고 이게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을 통해서 바꾼 모습입니다. 그죠? 리스타트 부분이 지금 얘 원래는 없잖아요. 원래 없는데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 그죠? 아규먼트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차일드 스펙에서 아규먼트 구사마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임 아규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걸 항구적으로 아예 해당 모듈에다 못 박아 놓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항구적으로 젠서버가 만든 차일드 스펙을 우리가 수정한 새로운 형태의 차일드 스펙이 이 게임의 차일드 스펙이 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타임아웃을 지금 지정을 해뒀습니다. 타임아웃은 우리 이전에도 봤었죠. 이걸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지금 타임아웃이 쓰이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여기 먼저 터미네이트에서 타임아웃 셧다운 있고 핸들 인포에서 타임아웃 있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핸들 인포 다른 핸들 인포에서도 역시 타임아웃을 지정해 두고 있고 리플라이 석세스에도 타임아웃이 있죠. 그죠?
리플라이 스세스에 있는 타임아웃이 제일 크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임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명령들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면 타임아웃을 리턴을 합니다. 그죠? 그럼 젠 서버는 이 타임아웃만큼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하니까 다음번 리플라이 스세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만약에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리플라이 스세스가 다시 오지 않으면 사용자가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고 이 프로세스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타임아웃의 역할입니다. 기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외에는 이전에 우리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럼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 마찬가지 슈퍼바이저도 얘도 그러니까 일종의 젠 서버입니다. BAVR이죠. BAVR. 이거. 젠 서버 BAVR. 그렇죠? 슈퍼바이저 BAVR.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도 인터페이스가 이만큼 있고, 그죠? 굳이 말하자면 뭐 여기까지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할까요? 예. 여기까지 인터페이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콜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콜백은 아무것도 시정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스타트 링크, 슈퍼바이저 자체도 그 자체도 얘도 그 자체가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얘를 시작을 할 지점이 있어야겠죠. 어디다가 지정하느냐니까 어플리케이션에다 지정하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에 아일랜드 엔진 게임 슈퍼바이즈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전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우리 이전에 딱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앨리스 인 액션에서 어브저브를 열어서 한참 봤던 내용이니까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죠. 그래서 스타트 링크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죠.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면은 얘는 아규먼트 LT가 3개입니다.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LT 3개가 호출되고, 그죠? 모듈 OK 네임 모듈, 그러니까 이 모듈의 이름은, 이 프로세스의 이름은 그냥 모듈이에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비아 투프를 썼는데 여기 슈퍼바이저는 비아 투프를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듈을 했어요. 게임 슈퍼바이저라고. 왜냐니까 슈퍼바이저를 우리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게임은 100만 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슈퍼바이저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비아 투프를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OK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프로세스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처음으로 전달되는 아규먼트죠. 그죠? 이닛에 OK가 전달됐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이닛 호출합니다. 슈퍼바이저 스타트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얘가 슈퍼바이저 이닛을 호출하면서 요 뭐예요? OK 여기 지정된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해서 슈퍼바이저 이닛 해서 이 슈퍼바이저가 관리할 차일드가 누군지를 지정합니다. 그죠? 게임, 이 게임은 여기 있는 게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트레이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플 원 포 원이에요. 이건 지금 데프리케이션 됐습니다. 지금 안 써요. 얘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로 바뀌었어요. 다이나믹 및 슈퍼바이저.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만 내용이라든가 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아마 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 공부를 다 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슈퍼바이저 스트레이트지를 보죠. 이게 뭐예요? 원투원입니다. 뭔가 하나가 슈퍼바이저고 W는 워크예요. 워크가 빨간색이면 킬된 겁니다. 그럼 죽은 킬된 워크만 되살리는 것이 원투원. 그죠? 원투원이고, 얘는 원포올은 어느 하나의 차일드가 크래시되면 몽땅 다른 차일드들까지도 다 그 슈퍼바이저, 특정 슈퍼바이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워크들을 다 킬시키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원포올이죠. 그죠? 이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차일드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차일드들, 이 슈퍼바이저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차일드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트 포 원은 시간적 순서로서 만약에 앞에 얘가 뭐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었다, 그 경우 얘가 크래시하게 되면 얘 다음에 만들어진 동생들만, 형제들 중에서 동생들만 다 새로 재출발시키는 것이 레스트 포 원입니다.
그죠? 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만 이해를 해두십시오. 나중에 여기 쓰일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심플 원 포 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심플 원 포 원이에요. 이건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동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원 포 원 어디 있나요? 그냥 원 포 원은 처음에 이걸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특정 슈퍼바이즈에 매칭되는 특정 차일드가 이미 처음부터 컴파일 타임에 설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슈퍼바이즈고 누가 차일드인지가 컴파일할 때 이미 다 결정이 나는 방식이 원포원에 반해서 여기 심플 원포원은 동적, 다이나믹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 새로운 차일드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언제 새로운 기존 차일드가 게임을 끝낼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10만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서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언제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게임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동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었다가 해제했다 맺었다 해제했다 할 때 이럴 때 심플 포 원을 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 게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게임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될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초기화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실제 게임을 시작할 때는 스타트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네임을 주고 네임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라는 네임이 전달되고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는 이제 스타트 차일드로 호출하죠. 그죠?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슈퍼바이저 이닛,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스타트 차일드. 얘는 실제 런타임에서 결정됩니다. 시작됩니다. 런타임. 런타임이에요. 얘는 컴파일 타임입니다. 딱 컴파일 타임. 컴파일 타임. 얘도 컴파일 타임이죠. 얘도 컴파일 타임. 그래, 실행된 시점이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얘는. 동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중에, 누구든지 이 스타트 게임을 통해서, 요 새로운 게임을 차일드를 시작하게 되고, 이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프로세서, 그러니까, birth of a new game process. using, 뭘 이용한 거예요? 게임 모듈. 게임 모듈을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스타트 차일드에서 모듈들하고 LT가 2예요. 스타트 차일드는 LT2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지금 얘 뭐예요? 게임 슈퍼바이저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차일드 할 때 아기먼트로 전달되는 첫 번째는 슈퍼바이저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차일드 프로세스의 이름 처음에 앨리스라고 이름을 썼다면 그 프로세스 이름은 앨리스가 되는 거죠. 그냥 앨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아 투펄에 앨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이름이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이름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끝낼 때는 여기 끝냅니다. ETS가 나왔어요. 우리 이전에 ETS 공부했었죠. 그죠? 게임 스테이트에서 네임, 슈퍼바이저 터미네이터 차일드 해서 모듈. 마찬가지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리고 PID 프롬 네임 됐습니다. 네임을 넣어줬어요. 요 네임은 PID 프롬 네임 해서 게임 비아 투펄 호출했죠. 젠서버 웨어리즈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PID 그러니까 네임과 연결된 PID를 찾아와서 그 PID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터미네이트 한단 말입니다. 그죠? 터미네이트 차일드.